내가 옛날에 태권도 나 태권도 싫어하거든. 어? 너무 싫어하는데 강제로 끊어가지고 흰띠랑 노란띠까지 따서 울었어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안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필요 없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지 돈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집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는 학원 뭐가 있지? 서예학원. 강제적으로 안 보내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를 갔다 그랬을 때 한식에 흥미가 있어서 요리학원을 다닌다. 그런 거는 강제로 가는 게 아니잖아. 아주 필요한 것만 딱 얻거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공부도.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수업 태도를 보면 한 10% 정도가 정상적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90%는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알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10%라고 지금 내가 지금 한 5명 정도 내가 꼽을 수 있어. 응?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 딱 보면 첫날부터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벌써 몇 주째, 7주째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얼굴은 이제 다 알아. 아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나 만나잖아? 아주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내가 알아. 저 새끼 그냥 지나가는군. 막 이러면서. 어? 여러분 얼굴 다 알아요. 야, 7주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 작업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원을 4개를 다니던 5개를 다니던 하나를 다니던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하세요. 되는 것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인강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고 싶을 때 그것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한번 대학을 안 가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응? 그러다가 보면 세상 돌아가는 느낌을 보고 가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한 24살 정도의 학원에 찾아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시선이 나에게 떨어진 적을 본 적 없어. 24세 이상이 수업을 듣는데 조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학원이잖아. 그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뭐 반드시 뭐 지금 뭔가 승부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 어?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좋아하는 쪽에 열정을 한번 쏟아보는 게, 그래서 뭔가를 얻는 게 전체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돼. 훨씬. 어? 훨씬. 그러니까 의미 없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게임에 빠져서 5일 동안 밤을 새는 게 훨씬 여러분 인생에 낫다니까. 그렇게 몰입을 해보면 느끼는 바가 있거든. 좋다 나쁘다가. 그리고 그 5일 동안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산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게임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노래를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그렇게 찍는다던가 한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게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건데 대부분 다 끌려서 학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안타까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니까.
한 5일 정도 하면 잡으세요. 그러면 허리 아파서 못 자요. 어? 허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불안함을 느낄 필요 하나도 없는 게 경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힘들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든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한 학교에 한 많으면 50명. 진짜 많은 거다 그건. 한 30명 정도. 나머지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힘든 거지. 공부가 힘든 게 아니야. 어? 아우 시간 없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